안녕하세요, 유난국입니다. 자, 오늘은 알라사우루스를 리깅을 해볼 텐데요. 먼저 허리와 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깅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려야 될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새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플럭시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뼈대들이 스키닝이 돼서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뼈대를 리깅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치, 크기나 스트레치도 마음대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스트레치도 가능하고 물론 예, 로테이션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예, 로테이션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로테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예. 자, 이쪽도요. 이쪽도 연결된 뼈대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관절이 스키닝이 된 관절이 예, 자연스럽게 허리의 형태를 잡아주죠. 네. 뿐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의 이렇게 뼈대의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리깅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스플라인 핸들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스플라인 핸들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사용한 거한 바로는 스플라인 핸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리깅을 본격적인 리깅을 진행하기 전에 이 허리하고 목 쪽에 써야 될이 플렉시 플레인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 이렇게 플렉시 플레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